숭배까지만 하고 끝낼게. 기본 오영실 숭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자, 얘들아, 오영식은 어떻게 생겼지? 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좀 설명해주는 뭐가 있어? 목적격, 보어가 있어, 얘들아. 목적격, 보어, 절이 올 수 있는 종류 세 가지만 말해줘. 보어가 되신 형태 1번. 단어 중에 뭐? 단어 중에서 보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더라? 아, 형용사 보어 가능하고요. 또 명사 보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동사가 뭐뭐 할 것을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계획하는 미래 지향적 의미를 가진 동사였으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가 뭘 썼더라? 그렇지, true 부정사를 썼었지 얘들아. 이게 기본 오형식 패턴이었지.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동태를 고쳐 보도록 할게요. 목적어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가 나가서 문장의 주어가 되어주면 되겠네. 그렇지? 다음 동사는 똑같이 비동사 플러스 PP로 수동태 전환시킬게요. 그럼 뭐가 남아있어 얘들아? 목적어는 주어를 보냈고 동사는 BPP로 전환시켰으니까 남은 게 뭐지? 뭐가 남아있어?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지? 얘들아? 그러면 남아있는 목적격 보어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대로 내려주면 됩니다. 똑같이. 그러면 형용사 보어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명사 보어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투부정사 모양의 보어도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였던 아이는 by plus 행위자로 붙여주면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인 건 목적어와 무슨 관계냐면 꾸며두는 수식 관계. 목적격 보어가 명사인 건 목적어와 무슨 관계? 일치, 변격, 관계, 성립. 목적격 보어가 투부정사 모양이었던 건 목적어 앞으로 할 행동을 설명해주는 주어, 동사, 서술어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형용사 보어는 수식, 명사 보어는 일치, 동격, 투부정사 보어는 서술 관계. 그런 상태에서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그냥 똑같이 내려주면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I call 정우 양아치. 내가 부르죠. 누구를 부르나요? 정우를. 목적어인 정우를 뭐라고 부르고 있지? 양아치. 양아치와 정우는 무슨 관계? 양아치. 양아치와 정우는 무슨 관계? 같은 관계, 일치 동격하는 관계. 얘는 문장 상관이 뭐? 목적격 보어가 된다는 소리겠지, 얘들아.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수동태로 바꿔주세요, 이 문장은. 어? 누가 나가서 주어가 되지, 얘들아? 목적어인 정우가 나가서 수동태 문장이 주어가 되겠네. 네.
안돼. 그럼 수동태도 뭐가 되어 있어야 돼?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 얘들아. 불러봐. 현재, 완료의 수동태. 왜 일단 생각 안 하는 공식을 써주세요. 완료 만드는 공식이 뭐가 있었어? 완료 시제 만드는 공식. 완료 시제. Have. 네, have 플러스 pp. 수동태를 만드는 공식은 뭐였다? ppp 더해줘. 그렇지, 정원은 몇 인칭? 1인칭. 정원은 3인칭. 그럼 어떻게 써야 돼? 2인칭. Have. 그렇지, 메이드. 자, 이제 뭘 쓸 차례야? 이제 뭘 써줘야 돼? 정원 해결했고요. 정수 해결했어요. 뭐가 남아있니? 나. 오씨가 남아있네? 네. 어떡하라고 얘들아, 이건? 그냥 내리면 돼요. Very angry. 누가 해결했다고? 그렇지. By me. By me는 꼭 써야 돼. 생략해도 괜찮아. 꼭 써야 돼요. 정말? 생략해도 괜찮아요? 고유정사가 아니면 뭐 해도 괜찮아? 생략할 수 있어요. 됐어, 얘들아, 여기까지? 네. 다음, 이제 뭐가 남아있겠어? 5시 자리에 초보정사가 있는 5형식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찬이는 forced me 누구를? 누구를? 유진이를 to first 유진 to buy some bread. 망자. 각오하자. 잠시만. 딱 봐도 좋지 않은데요, 그죠? 주인공이 찬이니까요. 찬이가 뭐 했더라? 강요했어. 누구를 강요했어? 유진이를 강요했네. 뭐하러 강요했어? 야, 빵정사 와. 강요한 건 누구야? 찬이. 찬이 내 빵은 누가 사와야 돼? 유진이가 사와야 돼. 눈을 쳐보면서. 그치, 얘들아? 그래서 풀스 목적어 초보정사가 있는 5형식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이 문장 수동태를 고칠게. 고치면 누가 주어가 되어야 돼? 누가 주어? 유진. 유진이가 나와서 주어가 될게요. 다음에 동사는? BPP. 무슨 시제야 이거? 과거. 시제를 바꾸면 돼야 돼. 안 돼요. 그러면 과거로 수동태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써야 돼? Was forced. 그럼 목적어 해결, 동사 해결. 뭐가 남아있어? 옷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To buy some bread. 누가 이렇게 강요했다고? 강의가 by 찬이. 찬이는 고유명사네. 그러면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이렇게 있는 5형식 문장의 수동태 전환이 되겠네요. 어때, 얘들아? 되게 쉽지?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여기까지는 기본 5형식, 얘들아. 더워요. 너무 덥다고? 네. 꼭 참아요. 창문이 열면 안 된다. 창문 연다고? 네. 너무 추울 텐데. 아, 괜찮아요. 찬이 차 사랑 방식. 킹콩 수업 있어. 킹콩 수업. 찬이 수업. 찬이 수업. 5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해했어, 얘들아?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사역 공사부터 수동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수동태가 다른 시제와 만나는 경우에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수동태가 다른 다양한 시제와 만났을 때는 동사 모양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수동태 만드는 공식이 뭐가 있다?
옛날 시제가 있네요. 그러면 현재가 현재는 어떻게 생겼을까? 비동사를 가지고 현재를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나와있을 수 있겠어? 비동사 현재 모양 뭐가 있어? am, are, is 플러스 본동사는 무슨 형태? PP 형태 써주면 현재 시제의 수동태 문장이 되겠죠? 다음에 과거 시제 수동태는 어떻게 쓸까? 비동사를 뭘로 붙이면 돼? was나 또는 were 하고 써주고 난 다음에 본동사는 무슨 형태? PP를 써주면 과거 시제 수동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미래는 어떻게 썼더라 우리가? 네, will 부동사라면 항상 무슨 모양? 동사 원형이니까 수동태가 그대로 be, pp로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얘들아? 다시 이제 완료 시제 수동태. 완료 수동과 진행 수동은 생겨있는 이름 순서대로 규칙을 더해주면 된다 라고 했었지. 완료만으로 공식이 뭐라고? have 플러스 bp. 수동을 만드는 공식이 뭐라고? be동사 플러스 bp. 그럼 불러봐. have been pp. 이게 기본적인 완료 시제 수동태의 모양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현재 완료면 어떻게 하면 돼? have를 현재로 써주면 현재 완료가 된다는 소리겠지? 네. 그럼 과거 완료 어떻게 쓸래? had, been, pp를 써주면 과거 완료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쵸? have나 has been, pp는 현재 완료 수동이 되는 거고, had been, pp는 과거 완료 수동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하나 더 남아있었네 얘들아. 진행을 만드는 공식이 뭐였어? be plus ing. 네, 부동사 플러스 ing. 그러면 수동태를 더해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부동사 플러스 pp를 써주면 진행시 수동태가 만들어지게 될 수 있겠나요? 더해주세요. being pp. 이 상태에서 비동사가 현재면 현재 진행 수동태, 비동사가 과거면 어떻게 써야 돼? 과거 진행 수동태. 그럼 불러봐. 현재 진행 수동태 어떻게 써야 돼? am, are, is를 써주고 난 다음에 being pp를 써주면 현재 진행 수동이 되겠지 얘들아? 그치? 그럼 과거 진행 어떻게 쓸래? 과거 진행 were. 네, was 너는 were 써주고 난 다음에 pp를 써주면 과거 진행 수동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진행 시제 수동태 이렇게 시제 활용하려면 기준이 뭐야더라? 비동사가 기준이 되어서 비동사를 활용해서 수동태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가장 복잡한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는 어떻게 생겨있을까요?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완료 진행이죠. 미래 완료 진행 시제 수동태를 만들어 주세요. 완료했는데 진행인가? 네. 완료했는데 진행. 어떻게 써야 돼? 미래 완료 진행 시제 어떻게 생겼을까? 완료가 해소했습니다.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어떻게 써야 돼? 미래 완료 어떻게 생겼어? will, have, pp. 진행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은 비동사 플러스 pp. 공단 과령 대체요. will 다음에 have 다음에 been 다음에 been 뭔가 이상하다.
빙. Have been. 빙. 다음에 PP를 써주면 뭐가 되는 거 얘들아? 미래 완료 진행 형태가 되는 거죠. 그쵸? 이름만 알고 있으면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걸 부정해주세요. 부정. 미래 완료 진행 수용을 부정문으로 같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항상 첫 번째 조동사 바로 뒷자리에 맞춰주면 돼. 부정어를 써주면 부정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어요, 얘들아? 네. 네. 시제 활용에 대해서 학습.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37페이지, 38페이지에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왜 박수 쳐?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멀었어요. 몇 시예요? 아직 멀었어요. 10분 더 있어요. 몇 시셔서 물어봤는데. 어, 쓰고 있는 중이야? 아, 써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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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설명 끝나는 거. 다시 만들어봐, 얘들아. 미래 완료 진행 수동. 저희가요? 네! 미래 완료 공식이 뭐였지? 밀 have TP. 다음에 진행 시제 만드는 공식 빙. 비동사 플러스 ing. 다음에 수동을 만드는 공식 PP. 비동사 플러스 PP. 이 상태에서 몽땅 더하면 돼요. 불러요 이제. Will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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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PP. 이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이자는 어디다 하면 된다? 첫 번째 조동사 바로 뒷자리에 부정문을 써주면 부정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어? 형태에 따라 외우고 있을 필요 없어요. 자, 이름만 확인하면 돼. 사역동사 세 가지 말해주세요. Let me make it. Make it. Have. Let. 이 세 가지가 뭐? 사역동사. 몇 페이지지 이거? 36페이지죠? 사역동사 수동태 써주세요. 외워야 되더라. 사역동사의 수동태. 첫 번째 make란 사역동사는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나눠서 이렇게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made로 수동태로 전환되어지고 원형이었던 목적격 부호는 to 부정사 모양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적어놔. 빨리 적어놔. 다음에 have라고 하는 사용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나가서 문장의 주어가 되고 다음에 have는 절대 수동태에 쓸 수 없는 동사야 얘들아. 그래서 동사가 아예 완전 다른 동사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 first. 이게 달라지게 되고요. 원형이었던 목적격 보호는 to 부정사로 고쳐주면 사역동사 해부의 수동태 문장이 전환되어집니다. 마지막 let이라고 하는 사역동사는 목적어가 나가서 문장이 주어가 되고 역시 let도 그대로 수동태를 쓸 수 있는 동사가 아니라 아예 다른 동사로 달라지게 돼요. be allowed. 다음에 원형이었던 목적격 보호는 to 부정사로 고치게 됩니다. 이건 암기 사항이야 얘들아. 잘 적어놔.
조정을 될게요. 다음에 동사가 뭐였어요, 얘들아? let이라고 하는 사역 동사였네. 그러면 let 그냥 쓰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골라줘. 어떤 거 쓸 거야? 이거 써줘야 되겠지? 그치? be allowed 동사 써줘야 되겠네. 무슨 시제지? 시제 확인. 과거. 과거인데 어떻게 알았어? 이게 현재 했을 뭐가 붙을 수 있겠니? 그렇지. 했을 붙을 수 있겠지? 없다는 건 과거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I was. 다음에? 네. Allowed. Allowed. 뭘 쓸 차례야? 목적어 해결, 동사 해결 봤어. 뭐 남았어? 오씨가 남아있네? 원형인 거 뭘로 고친다? To 부정사로 고친다. 고치면 어떻게 돼? To go to the concert. 누가 이렇게 줬니? I, 만 하고 써주면 사역동사 let이 있는 문장이 수동태 전환되어 지겠네요. 됐어? 엄마가 시켰어요. 누구를 시켰죠? 인사를 시켰네요. 인사가 뭐하게 시켰니? 숙제하고. 네, 숙제를 하게 시켰네요. 숙제는 누가 해야 돼? 인사가. 인사를 해야 하는 행동이지, 얘들아.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게요. 인사가 좋아가 돼요. 네, 불러주세요. 무슨 동사? 사역동사. 사역동사 make는 어떻게 된다? be made. be made. 초보동사로 고친다. 불러봐. 시제를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무슨 시제야, 얘들아? 과거. 과거, 완료. 그러면 과거, 완료, 수동이 필요하다는 소리겠지? 과거, 완료. 공식은 head plus p. 수동태는 어떻게 써야 돼? BPP 뭐에다? Head been PP. 그러면 Head been PP 뭘 쓰면 돼? Made. 그럼 민서 해결, 동사 해결 뭐가 남았어? 오시가 남아있지? 어떻게 고친다? 오지 않고 원형이 뭘로 고치면 돼? To 동사로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To do 더 homework. 누가 시켰어? I, 맘. 했으면 사역동사 make가 있던 과거 완료 시제 문장이 수동태로 고쳐지게 되었네요. 했어, 얘들아? 어디까지 배웠어, 우리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시험 묻는 소리겠어? 사역동사의 수동태까지 시험 묻는 소리겠죠? 시험이 데일리 테스트. 네, 데일리 테스트로. 그리고 숙제는? 39쪽과 40쪽에 있는. 잘 들어요. 잘 들어, 정우야. 모자 벗고. 39쪽과 40쪽에 있는 전치사 by 이외의 관용표현 나와있나요? 네. by 이외의 전치사를 쓴 수동태 관용표현 나와있어요? 네. 이거 노트 챙겨오도록 하세요. 스프링 노트에다가 두 번씩 써와. 39쪽과 40쪽에 있는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관용표현으로 나와있어요, 얘들아. 이거 스피드 뉴트에 두 번씩 써오도록 하세요.